나도 세게. 지금 제가 첫 촬영인데요. 뭘 찍는 거냐면은 이제 불빛 사이에 제가 일어나는 장면. 고민하다가 박차고 나갈까 말까 하다가 박차고 나가는 그런 장면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흑발을 원래 살짝 피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살짝 어려 보여가지고 흑발이 더 낫다는 거예요. 차갑게 식어버린 어둠이 집어 삼킨 현실이란만 가는 낯선 세상 속 저가는 날 구해줘라는 가사가 있는데 제가 지워질까 약간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듯한 씬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기다리기만 하기엔 배경이랑 새소리랑 너무 좋아가지고 돗자리 깔고 좀 경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Bet you me 들린다면 버려진 채로 지워져가는 내 구해줘. 병들어버린 맘 따윈 관심조차 없는걸. 피크타임 끝나고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빠르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진짜 뮤비 오랜만에 찍는데 정말 날씨도 너무 좋고 컨디션도 너무 좋아서 최고입니다. 이번에 또 오랜만에 그 수록곡에 제가 만든 노래가 오랜만에 또 수록곡.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밥 먹었어요? 하고 있잖아. 여기 인터뷰 타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래. 나와. 101이라는 노래가 이제 수록되어서 정말 너무 오랜만에 저의 자작 랩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이제 팬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컴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었잖아요. 근데 왜 네 분량 따라고 나를 이용해 먹냐고 왜. 아 형. 네가 잘생겼어. 치키 형이 최근에 잘생겼다 해주더라고.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흑발이에요 진짜. 흑발이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 했을 때도 괜찮긴 했는데 이게 확실히 입력이 됐어. 저 수정 좀 하고 올게요. 애들 한쪽으로. 아, 자기 하고 싶을 때만 다 좋은데. 여러분 지금 I Need Love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와 계십니다. 전혀 제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햇빛이 너무 강해서 눈을 못 뜨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머리를 붙여봤어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얘기를 할게요. 스타일링을 약간 변화 없이 좀 약간 비슷비슷하게 한 느낌이 있어서 이번만큼 좀 변화를 주고 싶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헤어 실장님과 얘기를 해본 결과 붙임머리를 하자라는 의견이 나와서 너무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안무를 치아 선생님한테 맡겼는데 제가 직접 연락 들어가지고 맡겼는데 그 쌤 누구시냐면은 같이 비앰비셔스 나오셨던 진우 쌤이라고 지금 현재 앰비셔스시죠? 제가 평소에 엄청 좋아하고 연락 들었는데 흔쾌히 딱 알겠다 짜주겠다 가지고 직접 레슨도 오셔서 안무 난이도를 말할 것 같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했던 앨범 안무들 중에 제일 이게 좋지 않나. 사랑합니다 진우쌤.
보고 싶었잖아. 나 지금 잠깐 그냥 나왔어. 우리 이제 컴백한다. 뮤비 찍으러 왔는데 나의 바뀐 점이 보이니? 바로 그거야. 오늘 컨셉 뭐 없어. 그냥 편하게 하는 건데. 저 서울 마스크 진짜 너무 어색하다. 안녕하세요 비비분들, 다시 갈게요. 제가 원래 그 꽃돌이 베이지색이었잖아요. 탈색 6번, 염색 5번 그렇게 했는데, 예, 이번 컨셉은 살짝 좀 차분한 느낌이 나서 검은색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비비분들, 검은색이 나은지 코토리 베이지색이 나은지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고, 아 물론 뭐 양천 is 먼저이겠지만 양토끼 깡주 깡주. 형이 좀 고마운 존재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밉네요. 안 됐냐고. 전 버틸 수 있어요. 버틴다. 근데 버티는 거 쓰지. 너가 제일 잘하잖아. 아니 안약 안약 센 거 넣고 1분 버티기 성공했어. 바닥 보면 괜찮아. 이 인터뷰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혹시? 적응됐어 지금. 오 대박.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이거? Here's 옥상이에요. 뭔가 여기 옥상에 이렇게 있으니까 저기 난간 밟고 점프 뛰면은 하늘 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뭔지 아세요? 이쪽 땅이 요즘 좀 오르고 있어요. 여기가 요즘 좋고 거기가 이제 또 이렇게 산을 쫙 밀고 또 단지 이렇게 들어설 건데, 근데 좀 걸리니까 여기는 좀 투자를 천천히 하면 될 것 같고. 방송국이 어디 있어? 드론샷. 뭔가 살짝 좀 민망하긴 했어. 생각보다 너무 좀 오래 찍으시더라고.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서 계속 이제 집중했죠. 포커싱 하고 이제 막 하고 돌면서 별의별 거 했는데 드론이 위에서 이제 윙 하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드론을 쳐다보려고 딱 봤는데 햇빛이 너무 강한 거예요. 눈을 못 뜨겠어서. 이러고 봤어. 드론 잘 안 나오겠죠. 옥상에서 요렇코롬 멋진 척 하는 거 찍었어요. 옥상에서 촬영은 처음인 것 같은데 로케를 되게 예쁜 곳을 잡아주셔가지고 되게 예쁘게 찍었던 것 같아요. 모니터링을 못 해봐서 불안감인 것 같고 기대감이 좀 섞여있는 감정이긴 하지만 잘 나왔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니터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또 양주로 이동을 해서 내가 안녕할게요. 거기서 봐요. 아 이제 제 개인카 뭔가 물속에서 들어가서 하는 거 있는데요. 난이래 느낌 나는 좀 이런 의상 입고 난이래 노란색이었잖아요? 이번에는 흰색 좀 뭔가 전춘? 여기 보면 이런 거 잘 해주셔가지고 그쪽에도 보면 다크 브라운 아이즈 이런 것까지 해줬어가지고 거기도 니키비 마크 있어요. 이야 이런 걸 우리가 또 이렇게 예쁘게 해주셨으니까 또 우리 다크비가 더 예쁘게 이 세트장을 사용해보겠습니다. 저는 요번에는 약간 첫 벌새에 나오는 해리 파트를 가장 좋아해요. 여태 약간 해리에게서 보지 못했던 그런 바이브가 느껴지고 또 연습도 너무 열심히 해서 녹음도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냥 제가 듣는데도 아 너무 좋아가지고 아 전 최근에 또 친구들이랑 농구도 좀 하고 저희끼리도 농구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좀 폼이 좀 오른 상태여서 아주 자신 있습니다. 슛도 올랐고 아주 오늘 제대로 제가 슬램덩크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왼손은 거둘 뿐이고 오른손은 터져버릴 듯이 숨이 차도록 뛰어봐도 마치 꽃바퀴 돌던 날던 제자리 걸음만 돌게 하던 날겨 구해준 작은 손 떨림을 잊지 못해 메말랐던 내 맘에 피어난 좀 하네요 역시. 근데 잘 넘어진다. 그 청춘만화에서 좀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뭔지 알죠? 나도 좀 이따 개인컷 찍을 때 박수 나오면 좋겠다. 넘어져야 되나? 굴러야 되나? 그냥 굴러버리고. 아주 청춘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하느라고 약간 오글거릴 뻔했지만 잘한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GK가 하라 그러면 이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상관없고 이제 뮤비가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곡은 I need love이라는 가사처럼 난 사랑이 필요하다 뭔가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싶은 느낌인 거죠. 이제 비비의 따뜻한 손길 그 따뜻한 마음 저희한테 응원해주신 메시지 덕분에 저희는 지금 힘이 난다 약간 이런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 곡인 것 같아요. 어둠이 집어삼킨 현실이란만 갖는 낯선 세상 속 완전 지킹이 잘생겼다 했거든요. 여청샷 포인트요? 제가 포인트예요? 아, 또 이런다니까 진짜. 이게 문제 진짜로. 제가 포인트 알겠습니다. 제가 제 포인트고. 숨이 가빴어
갑자기 비가 오나 봐. 잘 들려나 봐요. 갑자기 비가 옵니다. 좋은 소식이겠죠? 저희 yes, 콘서트 때마다 비 온 거 알죠? 일본 콘서트, 피키탄 콘서트. 유비 때까지 비가 오네요. 다 그 비네 역시. 비 오니까 드는 생각 비비 보고 싶다. 비비 사랑해. 너희들! 파이팅! 반응 없어요. 이래도 그래. 파이팅! 꺼진 어둠에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지속하니 불안감이 내 잡아끼려 해. 비겁한 그늘 속에 숨고 싶게 해. I know 이미 그 비가 버린 세상을 나 깨고 나와. I go 늘 바래왔던 곳을 향해. 자, 현재 지금 뭘 찍고 있냐? 지금 주유소 앞에서 주유소 앞에서 단체 군무신을 찍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춤이. 춤이 참 재밌어. 안 질려, 춤이. 한번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두 번 촬영으로 끝났습니다. 하고 싶은 게 더 많았는데 좋은 게 그래도 많이 잘 나왔나 봐요. 다행이네. 감독님께서 좋아해 주셔서 금방 끝난 것 같습니다. 빠른 퇴근을 해야 또 내일 열심히 또 뮤비를 찍기 때문에 집에 가자. 고시다. 화이팅. 재밌네요. 저번에 웬만나에 이어서 이번에도 같이 감독님 가게 됐는데 웬만나 때는 이제 턴을 도는 동작을 넣어주셨거든요. 이번에는 약간 레인보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프리스타일을 잘하는 거 알아주셔가지고 그걸 이번에도 믿고 시켜주신 것 같아요. 화이팅! 잡은 지속하니 불안감이 날 잡아끼려 해. 비겁한 그늘 속에 숨고 싶게 해. I know 이미 그 비가 버린 세상을 날 깨고 나와. I go 늘 바래왔던 곳을 향해. 터져버릴 듯이 숨이 차도록 뛰어와도 마치 꽃바퀴 돌던 날도 제자리 걸음만 돌게 하던. 꺼진 어둠에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지속하니 불안감이 날 잡아끼려 해. 비겁한 그늘 속에 숨고 싶게 해. I know 이미 그 비가 버린 세상을 날 깨고 나와. I go 예,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뮤비 촬영이 끝이 나였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아름다운 영광을 장식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빨리 개인 촬영이 끝난 적이 처음이어서 너무 당황스러운데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진짜로 얼굴에 이렇게 색칠도 해보고 잘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예감이 좀 드는데 진짜로 제가 저번 뮤비 때는 1번으로 해가지고 아침 8시에 촬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면서 텐션도 오르고 최고였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뮤비 내일 만나요.